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강남 논현동 언주역에서 지금 보살로 벌써 1년이 됐네요. 지금은 5월 운세에 대해서, 특히 뱀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뱀띠 5월 중에서는 특별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인연운과 문서운인데, 문서운 쪽에서 사람이 들어온다. 사람과 함께 문서가 같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문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5월에 내가 못 찾았던 문서, 있었던 문서, 없던 문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특히 법이나 관제, 구설 이런 쪽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관심 있게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서 나오고 있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문서가 이동하면서 이동수도 같이 된다고 하니 이동수가 사업, 직장으로도 이동수가 일어난다고 하네요. 문서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니 5월에는 문서가 어떤 식으로 풀어먹냐, 이게 가장 큰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연애 부분도 꽤 괜찮다고 하는데, 이 연애 부분은 나이대별로 제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34세 뱀띠 분들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뱀띠 분들은 연애운이 아주아주 좋아요. 특히 인연자 중에서는 이성, 사랑, 내가 새로운 연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연인이 있다 해도 새로운 연애가 생길 수도 있고,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네 달이 싹 가능하다. 네, 5월에 연애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내가 연인이 없다 해도 나갔다 하면 번호를 딸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패션, 외모 이런 거 치장 잘 해주시고요. 웬만하면 이성이 만날 수 있는 자리, 장을 꼭 찾아가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5월에 연애, 내가 3년 동안, 2년 동안, 올해 한 번도 못했던 연애가 분명히 가능하다 보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말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요, 금전운에서는 아직까지 뜨뜻미지근 하실 거예요. 예, 금전운은 기회는 있다고 한들 지금은 기회가 기회지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다, 또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직 터지기에는 이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 5월에 한 번만 더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공부하고 알아보고 하면서 사업을 준비를 한다던가, 내가 자격증을 준비한다던가, 이직 준비를 하지만 올해는 5월은 아니다. 올해 5월보다는 6월, 7월 조금 차가울 때, 가을쯤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몇 달간 준비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사업도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직장과 사업 둘 다 운 때는 좋지만 지금은 아니다. 가을로 넘어가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직장도 지금은 계속 앉아 있어야 할 때, 또는 문서를 갖고 문서를 먼저 갖고 이동을 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라고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요, 건강은 별 문제 없으세요. 뭐 편도, 기침 이런 부분에서만 조금만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기침이 조금 일어난다면 바로 코로나 검사하는 정도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4세 운세 여기까지로 얘기하고요. 지금부터 46세 뱀띠분들 운세 얘기하겠습니다. 46세 뱀띠분들은 여기도 연애가 제일 크게 나온다. 내가 짝이 있다고 해도 새로운 짝이 생길 거고, 내가 여자를 안 좋아한대요, 내가 관심이 없는데요 해도 이번 달은 눈이 조금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내가 바람 아닌 바람, 이게 진짜 연애적인 바람일 수도 있고, 내가 결혼했는데도 바람일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연인이 나타난다, 눈이 뿅뿅뿅 탄다고 하니까 내가 이 연애적 감정 또는 연애적 인연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먹냐 할 때 제 조언은,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고, 돈 많은 놈한테 찾아가라, 또는 이쁜 년놈한테 찾아가라 라고도 개인적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46세 분들은 약간 노란색, 노란색과 관련된 분이 가장 잘 맞으시고, 그 다음 꽃무늬도 꽤 잘 어울리시는 분과 함께 인연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남자라 해도 꽃무늬가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특히 맞선 뭐 이런 것보다는 뭔가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만나는 그 인연 사이에서 인연자가 들어오니까 사람들, 특히 조금 좁은 연인, 좁은 인맥들 사이에서 인연이 맺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장보다는 내가 아름아름 알게 된 그런 인연들 사이에서라고 하니까, 뭐가 내가 연애를 하겠어 하면서 열심히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사업은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은 먹는 거, 단거 또는 마시는 거 이런 쪽으로 뭔가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하니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커피나 음료 그런 쪽도 나쁘지 않고 또는 내 사업장에서 커피를 좀더 들여놓는다던가 또는 음식 쪽에서 좀단 것들을 과자류를 좀 들여놓는다고 하면 내 사업장에 운대가 동자랑 잘 맞대. 그렇기 때문에 단거 갖다 놓으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동자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사업이 좀더 번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5월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금전운도 풀린다. 대신에 그 금전이 크게 들어오진 않고 저번처럼 같은 운대로 들어오지만 빠그라진다고 빠그라지진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운대에 적당히 금전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건강 쪽에서는 허리 조심하세요. 허리, 연애를 하면서 허리 조심하셔라고 반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고요. 사실 그냥 허리가 조금 안 좋은 시기이니까 시큰시큰 거리신다고 하면 클리닉이나 마사지 또는 운동으로 허리 근육을 좀 보강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사업과 직장은 이제 전 똑같이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대신에 구설 이런 쪽으로는 조금 시끄럽고 구설이 따르면서 문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입담 속에서 안 좋은 구설, 좋은 구설 사이에서 문서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하니 저는 웬만하면 문서 이번에 잡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특히 46세는요. 만약 잡는다고 하면 5월이 넘어가고 6월, 7월쯤에 내가 지금 준비를 하고 나서 문서를 잡는 쪽이 더 좋은 문서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이번 달 이동수가 전혀 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동수는 연애운이고요. 연애운 잘 풀어가시면서 즐겁게 한달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특별히 단것 이런 쪽으로 키워드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설탕, 단 것, 과자 저단것안 좋아하는데요라고 해도 단 것을 좀 가까이 하시고 좀 마시는 것 또는 이제 커피, 물 이런 쪽으로 가까이 하시면 내 운대가 풀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58세 뱀띠분들 운세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58세 뱀띠분들은 매우 좋구려. 사업이 매우 좋고 직장운도 좋고 특히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더라도 새로운 사업 또는 사이드로 부업처럼 사업을 진행을 한다. 취미를 사업으로 하겠다. 또는 내가 잘하고 있는 특기를 새로운 사업으로 하겠다 하면 무조건 저는 찬성합니다. 5월에 사업운이 열렸고요. 사업운 중에서는 특히 여기는 문서와 관련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쓰는 것 또는 문서와 관련된 사업이 풀린다. 문서가 풀리면서 사업도 같이 풀린다. 계속 문서 이야기가 나오니 문서, 글, 법 이런 사이에서 내가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문서를 가지고 올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리고요. 그렇게 인연운이 같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연도 문서 사이에서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서 이동도 들어오는데, 내가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새로운 이동, 변화, 직장에 대한 변화를 안 한다고 하면, 문서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이분들은 부동산이나 매매운도 있어서, 남쪽이나 남서, 그쪽으로 땅 같은 거를 좀 매매 또는 이제 거래를 하시다 보면 내가 좋은 문서를 가지고 온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번에 5월에는 어떤 문서라도 하나 잡아보시면 그게 큰 이익이 되니까, 잘 찾아보시고요.
연애는 올해는 내가 만났던 사람과 계속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그리고 새로운 연애는 아직 없고, 만약 썸을 탄다고 하면 그게 확실하게 뭔가 확 터트려진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은근한 만남 속에서 은근히 썸 또는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정도까지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겠다. 뭔가 인연을 맺겠다. 죽자 살자 하면서 연애를 하겠다.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네요. 그냥 즐겁게 썸 타고 즐겁게 냄새하고 즐겁게 손좀 잡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한 달을 보낸다고 하고, 건강 쪽에서는 관절 조심해주세요. 우리 언니와 오빠들, 58세 분들은 건강 중에서 뼈 관절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밴띠 분들이 좀, 뭐지, 그래도 따뜻하게 하면서 이제, 꽃뱀이 될 시기긴 해도, 그래도 관절, 그런 이제 영양제를 좀 챙겨주시고요. 칼슘이라던가 좀 이제 뼈와 관련된 사골 이런 것도 잘 챙겨 드셔야 될것 같고요. 소화도 좀안 좋아진다고 하니 많이 움직이시면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이런 거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날 거, 한 번은 탈이 난다고 하니까, 못 먹을 거 먹을, 먹, 못 먹을 거 먹는 게 아니라, 먹어서, 못 먹을 걸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이 좀 아픈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소화를 위한 영양제를 좀 먹는다던가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해주시면, 장이나 소화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으시고요. 대신에 뼈 관절은 특히 영양제는 꼭 드셔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매매운도 나쁘지 않고, 사업 직장도 나쁘지 않고, 안 좋은 부분은 구설수 정도인 것 같네요. 네, 구설수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내가 있던 문서, 없던 문서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번 달 포인트니까 문서원에 문제가 생기시면 미래부사한테 연락 주셔서 상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로 5월 뱀띠 운세 끝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고요. 미래보살 하늘맞이TV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